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해나다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요. 저녁 8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7시 40여분을 지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고요. 근데도 날이 이렇게 환한데, 다육이들 지금 연속적으로 저희 집은 비를 다 맞고 있고요. 차각막도 다 벗겼습니다. 낮에 이제 햇볕이 강할 때는 제가 차각막을 덮어주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계속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올다시피 하고, 어제는 거의 100mm 가까이 비가 왔는데요. 밤새도록 오고 오늘까지 보슬보슬 보슬비까지 이렇게 내렸는데, 저희 다육이들은 그대로 비를 지금 맞췄습니다. 져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지금 옥상으로 살짝 올라와 봤는데요. 비 맞고 난 지금 비를 맞은 당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아프다거나 뭐 탈이 있는 아이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내일 날씨가 어떨지, 흐리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또 고온에 뭐한 30도 넘어가는 육박한 날씨로 이제 변하면, 그때는 이제 다육이들이 큰일 납니다. 이제 적응을 못 하죠. 땅속, 그러니까 흙 속에 그 젖은 물이 있는 상태로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다육이들이 지금 견디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걱정인데, 차강을 의외로 뭐 설치는 못하더라도 덮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올라와 봐서 다육이들 상태 보면서 차강을 바로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비를 다 맞고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차강도 안 하고 햇볕도 지금 낮에 강할 때 살짝 덮어주긴 한데, 또 바람이 불어지면 차각막이 덮인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걸려서 넘어가더라고요. 다육이들이 이렇게 높이 있는 아이들은 걸려서 넘어가서 그것도 좀 위험합니다. 맨날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직 결정 못했어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덮어줘야 될것 같은데, 비닐도 이제 해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가게에 그 다육 가게를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 들어가고 시설 뭐 이런 거 이것저것 결정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바쁩니다. 바빠갖고 지금 낮에는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리고 있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달기를 보고 이제 나오곤 하는데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바쁘고, 또 농장에 여러분들께 다육이를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또 그것도 뛰어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육이가 계속 저는 이제 불가림이나 차각막을 뭐 제대로 설치를 못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지금 있어요. 비를 다 맞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이제 올라와 봤는데, 다행히 뭐 특별히 어디가 이상하다든가 물음이 뭐 많이 왔다든가, 전체적으로 아프다든 뭐 그렇게 아픈 아이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그나마 좀 한숨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와, 이 아이들은 정말 많이 컸네요. 호빗땅이 보세요. 성장한 거. 성장해 보고 아이들 색은 아직도 안 빠지고 있는데, 얼굴도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해요. 물을 가득 머금고 있고, 온슬로우나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건강. 진짜 러우 정말 많이 컸네요. 러우 좀 보세요. 와, 정말 많이 컸네요. 러우 비 맞고 많이 컸고, 데비도 아주 탱탱하고 잘 있습니다. 레인드랍이랑 레티지아 금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홍미아도 여전히 이렇게 많이 컸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군민이들은 이제 여기다 두었는데, 상아이들은 안쪽으로 들여서 비를 맞히지는 않았어요. 상아이들은 이런 아이들만 이제 몇개 있고, 정말 많이 컸다.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컸어요. 얘도 많이 컸고, 여기 입구지가 이렇게 컸어요. 세상에, 이게 아마 멘도사 입구지일 거예요. 여기 떨어졌거든요. 그러더니 이렇게 지금 옆에서 틈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꼬부사리, 더부사리 하고 있죠. 꼬부사리, 더부사리죠. 이쪽에도 이제 군민이들, 이렇게 묵대기들 밖으로 빼고 이제 창들을 안쪽으로 이제 바꿨는데, 여기서 군민이들도 이렇게 비를 맞고 잘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천천히 볼까요? 아바부티도 색은 빠졌지만 이렇게 비를 잘 맞고 잘 있네요. 이런 아이들도 그리고 얘도 홍화장입니다. 큐비크러스티 이렇게 있고, 레티지아 이렇게 색은 빠졌지만 뭐 여전히 건강하죠. 이런 아이들도 그렇고요. 이쪽에 보면 여기도 이런 아이도 많이 컸네요. 컸고 팅커벨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비치후리대도 묵둥이 이렇게 합식해 놨더니, 얼굴이 굉장히 나올 드려놔야 되는데 비 맞추면 안 되는
라울들 그냥 있네요. 여기 라울 이쪽에 분갈이 하지 못할 라울들이 몇개 있어요. 와, 여기는 마커스. 마커스도 많이 컸네요. 500원짜리 합식한 건데, 이거. 정말 많이 컸죠?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얘. 레드베리입니다. 잎장 보세요. 와. 너무 이쁘죠? 응, 레드베리. 이렇게 컸네요. 레드베리도. 언제 이렇게 컸대? 그렇죠. 이런 아이들도 지금 도형종 아이들 들여놔야 되는데, 들여놓지도 못하고 있네요. 고스티. 고스티고요. 여기 보시면 뭐 철, 레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철하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아이도 빗물 먹고 잘 크고 있고요. 여기 그린이, 그린이입니다. 통통하게 아주 그냥 탱탱합니다. 물을 먹고. 오케이. 여기도 라울 있죠. 라울도 비 그만 맞추고 들여놔야 되는데 여기 막 그대로 두고 있네요. 정신이 없네 제가. 안쪽으로 들인 아이도 있고 이렇게 놓친 아이들도 있는. 꽃을 폈어요. 이 와중에도. 여기 블루엘브는 이렇게 꽃대를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또 콧대를 올리고 있네요. 아, 초록이들 보세요. 블루엘프입니다. 너무 물을 많이 먹어서 아, 걱정이네요, 정말. 이렇게 보면서도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이러면서 마음 한쪽으로는 또 걱정이 막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 해성 아이들은 물을 좋아해서 괜찮고 야도 많이 컸네요. 너무 이쁘네요. 자몽, 이런 샤링, 이런 작은 쪼꼬미들, 창, 하이릴리, 이런 아이들도 잘 있습니다. 토분에 심어줬더니 또잘 크고 있네요. 누다, 이런 아이들, 잘하고 사랑. 플로리디티, 여기도 누다 있고요. 화이트 에보니 군생, 이쁘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에 있는 아이들도, 야, 진짜 많이 컸다, 이 사람도. 이 녀석도 정말 많이 컸네, 사람이라. 똑같이 저랑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컸대요? 이거 정말 많이 컸네요. 자고 보세요. 밑에 이렇게 컸습니다. 이런 아이는 콜로라타입니다. 대형종 콜로라타. 바이올렛 퀸 얘도 콜로라타고요. 쭉 보시면 얘도 콜로라타 얘도 있고 마디바도 있고 이 아이가 라조야구나. 라조야네요. 군생. 라조야도 이렇게 비를 맞고 있습니다. 얘도 좀 성장을 많이 한것 같고. 홍령입니다, 홍령. 누다 여기 또 있네. 누다도 은근 많네. 레드벨벳이 지금 색이 다 빠지고, 이렇게 비 맞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길바, 트라페 핑키, 몰로라이드, 히아리나. 이 아이는 히아리나도 많이 성장했네요. 비를 맞고 쑥쑥 잘 크긴 하는데, 걱정되는 게 이제 그거죠. 비 맞고, 다음날 또 해가 쨍쨍 떠서, 고온의 날씨가 이어진다면, 물말, 하원 속의 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온도가, 이제 하원 속 온도가 엄청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다육이가, 그때는 또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다른 건지, 뭐, 비 많이 맞았다고 걱정되는 건 없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자리 있는 거 보고 안심이 되긴 하지만, 다음 날,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요새 날씨를 가늠하기가 힘들잖아요. 날씨 예보에 따라서 100% 맞지도 않고,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엄청 시원해요.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서 우리 아이들 흙 속에 지금 수분 좀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발디입니다. 발디. 발디도 이렇게 비를 많이 맞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쭉 봅니다. 이런 아이도 많이 컸네요. 백봉 얼굴 보세요. 얼큰이가 됐죠? 백봉. 쭉 가서 이런 아이도, 이게 레인지 큰거 봐. 와. 레인지 보세요. 완전 초록둥이로. 여기 애벌레가, 나비가 애벌레를 여기다가,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먹었어요. 파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좀 제가 빨리 발견해서, 다 잡고, 이렇게 남은 아이들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레인지도 정말 많이 컸네요. 윗대가 안 보이네, 윗대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비를 맞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집에 다육이 옥상에서 그냥 생노숙입니다. 비가림, 뭐 차감도 한다고 하지만은 뭐 정식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고, 저 하우스처럼 저렇게 완벽하게 가려져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실 저 안쪽에는 이제 상들이 많이 있고 하우스 안쪽에는 여기는 이제 그 국민이다 이때 묵둥이들 제가 키운 묵둥이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내려놨는데요. 다행히 현재는 보이지 않은데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또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감은 근데 너무 예쁘네. 물이 묻어서 그런가 색이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런 것도 콜로라타입니다. 묵둥이들. 여기가 이게 뭘까요? 선셋인가? 센세이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쁘고 벤바리스 묵둥이 보세요. 묵둥이 색이 다 빠졌죠? 물을 맞아서 오팔리나 이렇게 통통이리 오팔리나도 있고 둥근잎빛이 흐리대. 이 아이가 아르제이고요. 그다음에 쭉 봐서 멀어갖고 저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멀어서 안 보여. 저기 보시면 이건 양진 같아요. 이 아이 지금 양진 합식하네. 아우 바닐라 비스도 비 맞추면 안 돼. 합식하네. 비다 맞추고 있네. 와 저거 너무 너무 통통해졌어요. 통통이 요새 진주 먹거리도 엄청 땡글땡글 진주가 목걸이가 됐네요. 진짜 땡글땡글 진주 목걸이 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페레도투도 많이 컸네요. 오 페레도투도 통통하게 빗물 먹고 흑사도 얼굴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비 맞고 하루에 한 번씩 비 맞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 그대로의 노숙을 시키고 있는 현안내 옥상 다육을 지금 구경하고 계세요. 여러분 같이 보고 계시죠? 재밌게 이렇게 현안내 옥상 다육이는 잘 있구나. 피를 다 맞췄는데도 이렇게 잘 있구나. 여러분도 같이 즐감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또 비를 연속적으로 맞고 생노숙을 시키고 있는 우리 다육들, 옥상 다육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저도 이제 다음에 지금 가게 뭐 오픈 준비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 소식 우리 옥상 다육에 뭐라 해야지? 얼굴들, 옥상 다육이 얼굴들을 간간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 농장, 창 소개도, 다육이 소개도 하겠지만, 또 가끔 분갈이도 하고, 또 우리 집에 있는 생노숙하는, 다육이들도 이렇게. 얘도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일주일 됐나? 좀 넘었나? 기억이 안 나지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비를 잘안 맞추려고 했는데, 여기다 논지도 잊어버리고 제가 살았네요. 여기 있는 집 안에 다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어서 여기다 언제 이렇게 올려놨지? 여기다 두고서 지금 비를 다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핑클루비도 이렇게 비 맞추면 안 되는데 여기 딱 아주 그냥 얌전히 앉아 있네요. 그래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 봐. 너무 많이 컸어. 어떡해. 이거 보세요. 활짝 피었습니다. 활짝 피었어요. 블랙 사바스. 너무 색깔 예쁘죠? 자,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